이 따뜻한 물기 써야 돼요? 청국장이요. 청국장 나르네요? 네, 청국장. 청국장이 까만 콩으로 안 해고 하얀 콩으로 해요? 하얀 콩으로 해야지. 까만 콩으로 까만 콩 막아요. 하얀 거 해줘. 나 까만 걸로 먹어도 청국장을 좀 하얀 걸로. 깨끗하게 콩을 닦아야 되네.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신콩을 찌고 있습니다. 커다란 겉에다 놓고 찌고 있어요. 청국장의 그 콩을 이렇게 지금 삶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삶아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많은 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떼어야 되는데 식은데 식은 다음에 갖다 네 식은데 한 셈 한 떼어야 돼요. 떼어면은 제일 제일 끓으면 떼어 이따 짜면 남은 개미 집치거나 아직 조금 돌게 돌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식어가지고 식으면 이거 식은데 한쪽 식은데 저기 이 떼기 하나 덮어놓으면 이틀만 되면 질이 질이 나겠다요. 뜨거우면 안 떠요. 이렇게 나와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이틀만 자면 질이 질이 나. 그러면 찌워서 하는 거야. 예. 이렇게. 식은데 식은데 이제 이 떼기 덮어놔. 식은 그냥 막. 뜨거운 데다 이렇게 또 해놔야 되잖아. 예? 뜨거운 데는 안 떠요. 뜨거운 데 식은데, 한창 식은데, 이 떼기 덮어놓으면 이틀째 뭐 내면 슬슬 이렇게 먹어. 지금은 뜨거운 데 뭐 안 떠. 7. 예, 이 실나자를 예. 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나지 이거 이질 이 질 이렇게 나야지.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거지 이것도. 말려가지고 된장 섞으면 되게 맛있어. 된장에도 섞어 이거? 그럼 된장이 맛있게 되는구만. 예, 그렇게 섞으면 맛있지. 예, 이거 봐 이거 예, 질질 나자 질. 요게 이렇게 그 며칠간 이틀 뒀나 이틀? 사흘 3일? 예. 이거 뭐 제일 나잖아 이렇게 사흘만에 진이 늘어나야지만 이렇게 진이 나야 뜨는 거예요. 진 안 나면 안 뜨는 거예요. 이거 이거 봐 이거 제일 나잖아. 이게 진이 이거 뜬 거예요 이게. 이봐 이 진짜 말이야. 잘하셨어. 이거 천천히 하면 이거 안 나요. 이거 봐 이거. 진이 제일 지금 나잖아 이렇게. 이거 잘 뜬 거 이거. 예. 이거 청국장을 뜬 거를 이렇게. 예, 청국장 뜬 걸 찐난 거예요. 쪄가지고. 쪄가지고 저기 동그랗게. 무좀 썰어서 이제 한 대 섞어놓고 아 동그랗게 저거 뭉쳐야 될 거 아니야. 예, 동그랗게도 해놓고 먹고 오래 먹으려면 해서 동글동글하게 해서 얼려놓고 여름이라도 하는 게 끓여 먹고 속장 좋은 거 이거.
세상에 뛰어만한 뛰어만한 안뜨가 맞았어. 뛰어 이렇게. 요거 저기 콩을 쪄가지고 따뜻한 데다 띄워가지고 이렇게 되면 한 3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리겠네요. 된장 섞어놓고 먹어도 좋고 이거 사랑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다 찍고 절구로 다 쪘어요. 다 쪄가지고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총짜 끓여 먹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름에 먹어도 좋고. 냉장고에 넣어요? 냉동실에 넣어요? 냉동실에. 냉동실에 그냥 넣어. 고막 나는 냉동실에 넣어야지 고막이 안 난다? 네, 고막이 안 나지. 그래서 이제 끓여 먹으면 조금 내놨다가 김치까지 넣고. 그 청국장을 끓일 때는 뭐 넣어야 맛있어요? 무 좀 넣고. 무. 김치 좀 넣고. 김치. 예, 김치 좀 송송 틀어 넣고. 무가 푹 익을 때까지. 예, 무 좀 썰어 넣고. 여기 좀 김치 좀 썰어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부 좀 넣고. 두부 좋지. 두부 넣고. 새우 좀. 새우 물 새우 같은 거 넣고 그래 맛있지요. 밥을 청국장에다가 비벼 먹는다? 예. 뜨거운 밥에다가 청국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발 떠놓고 냉동에서 올려놓고 여름에 먹어도 좋고 아무 때 먹어도 좋고 한번 끓여 먹으면 다 뜨겁게. 아, 그 정도면 한번 끓여 먹을 거. 그 정도면 네 식구, 두 식구 한번 끓여 먹을 거. 네, 세 식구도 먹어도. 세 식구도 먹어요. 얼마나 좋아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그렇게 하지 이제 말리나? 아니 그냥 넣. 말리지 않고. 네, 말리지 않고 그냥 넣. 그래놓고 끓여 먹으려면 이제 조금씩 내놓으면 이거 넣어요. 넣으면 참에다 넣고 냄비에다 넣고 김치 뭐 그런 것 좀 넣고 끓이면 아주 새우 좀 넣고 물 새우 고기보다 나? 네, 맛있어. 꽤 많이 나오네. 네, 이거 한번 끓여 먹을까? 이거는 그냥 조금 이제 한 두어리 채워서 먹을 거. 이거 큰 거 열어서 먹을 거. 모양도 이쁘게 만들어야 돼. 맛있어요. 모두 왜 이쁜 사람들이 눈으로 먹어. 그러니까 청국장을 끓일 때는 두부, 김치 좀 그다음에 넣고, 무 좀 썰어놓고, 무 김치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야 좋죠. 무가 푹 익을 때까지. 두부 좀 넣고 아주 그렇게 맛있죠.